여러분, 안녕? 이게 뭔지 알아요? 제가 젬리 초콜릿 만들었어요. 이게 유행이라면서요? 제가 또 유행 따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?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?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프숄더를 좋아하는 이유. 평범하게 티셔츠에 바지를 입지 않고 뭐 오프숄더에 바지만 딱 입어주면 뭔가 포인트 되고 뭔가 신경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. 두 번째, 어깨 라인이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이렇게 에? 어디가 앞이야?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앞이에요. 근데 얘는 여기 이렇게 반쪽알라 있음.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요즘 제가 뭘 시켰는지, 알리에서 샀는지, 테무에서 샀는지. 오! 사진과 전혀 다른 제품이군. 여러분 어때요? 바지는 안 입고 있다가 방금 입고 왔거든요? 이렇게 약간 쫄티인데 크롭 기장은 아니고 이렇게 입는. 근데 나 겨울 쿨톤인데 왜 이 색깔 좀 잘 받는 것 같지? 그쵸 여러분? 저 이 색깔 지금 좀 잘 받는 것 같지 않아요? 봄 라이트인가? 뭐지? 여러분이 볼 땐 저 봄 라이트인 것 같아요? 겨울 쿨인 것 같아요? 오늘 메이크업은 겨울 쿨톤으로 했거든요?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. 제가 왜냐면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뭔가 오늘 아침에 뭔가 딱 핸드폰을 켜자마자 기분이 팍 안 좋았던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뭔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. 아, 진짜 열심히 찍어야 되면서도 사람인지라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기분이 뭔가 팍 안 좋아서 뭔가 이게 잘 안 돼. 이거는 뭔가 이렇게 얼굴에 보여지는 직업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아. 갑자기 진지충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? 카페인 충전을 하러 이따 카페에 갈 거거든요? 카페인 충전 무조건 하도록 할게요. 정신 차려야지. 무슨 이 옷은 예쁩니다, 여러분.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미션. 영상 끝나기 전까지 텐션 되찾기. 다음입니다. 이 옷은 이게 앞이야. 폴터넥으로 넘기는 건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. 뭐가 앞인지. 이게 앞이네. 한번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런 옷인데 어때요? 여기 목을 이렇게 감싸주는 옷인데 여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살짝 미스미스인데 머리로 좀 가려주면 나쁘지 않고 이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떨어져서 뭔가 성공적인 것 같아요. 오늘 쇼핑 처음부터 굉장히 감이 느낌이 좋은데요. 와 진짜 텐션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? 돌아버린 것 같아. 진짜 텐션 높게 하려고 아침부터 초콜릿 젤리 그거 만들어가지고 당 확 올리려고 먹고 시작한 건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이렇게 텐션이 다운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옷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기다렸던 옷인데요. 오프숄더 청입니다. 이렇게 너무 예쁠 것 같죠?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이 옷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고 뒤로 해서 입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뒤로 해서 하면 뒤에 자크를 누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입었거든요. 다음번에는 이제 나갈 때 언니한테 올려달라고 해서 입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생각만치로 예쁘진 않아요. 왜냐면 여기가 약간 흐물흐물거려서 이렇게 뭔가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근데 뭐 뒤집어서 입으면은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여기 대칭도 좀 안 맞아. 얘가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제발 아 제발 정신 좀 제발 아 여러분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이런 상태예요. 아시겠죠? 기분 안 좋다고 호소하는 거 아니고요.
그치. 이게 뭔가 최대치로, 최대로 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. 그래도 어깨 라인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, 이 대칭 문제만 어떻게 잘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. 이걸 덜 올렸나? 아닌데, 이거 다 올렸는데. 이런 옷입니다. 예쁘지요? 여러분,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옷은 안 입어볼게요. 왜냐면 제가 저번에 샀던 그 연병 옷 있잖아요. 지랄 삼바 옷 있잖아요. 그 여성스럽고 싶었나봐 했던 옷이랑 굉장히 흡사한 옷을 제가 구입을 또 했어요. 근데 100% 안 입어요, 이거 저. 그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기는 하거든요? 입어볼게요. 개인적으로 나름 비싸게 주고 산 옷인데요. 이렇게 탑으로 됐는데 청바지로 이어지는, 이건 정말 사이즈 미스가 되면 큰일 나는 그런 옷인데, 바지 길이도 완전 딱 길고 제 스타일이고요. 바지 기장 좀 긴 거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미디 길이도 딱 맞고 허리도 이렇게 쫙 잘 잡아주거든요. 허리 진짜 쫙 잘 잡아줘서 너무너무 좋고요. 이렇게 오는 탑입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러고 다니면은, 이러고 다니면 너무 야해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 한쪽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너무 야하지 않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. 너무 괜찮지 않나요?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이 옷 여러분 완전 저 추천합니다.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. 영혼이 너무 추천하는 것 치고 영혼이 너무 없죠? 죄송합니다. 제가 기분이 되게 위아래가 되게 심해요. 감정 컨트롤 다 쓸데없는 자기 변명이고요. 그냥 직업, 이 직업 하려면 정신 차려야죠. 저 진짜 오늘 영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텐션 없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에요, 언니. 언니도 사람인데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지 마. 너무 슬퍼. 그렇지만 그래도 제 직업인 만큼 저는 제 할 일을 최선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네, 오늘 이렇게 울적한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. 안녕! 이거? 궁금해서 살짝 빼봤어. 이게 제발 괜찮아서 오늘 이거 입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대박. 요렇게 해서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렇게 입어보았는데요. 아,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막 좋지도 않은 게, 이렇게 입으면은 여기 나시가 여기 이렇게 보임. 여기가 이렇게 보이고, 아, 그러면 내려 입으면 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, 내려 입으면 여기 요런 게 안 맞아요. 근데 이게 좀 안 맞아도 나름 그게 매력인 건가? 이러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이거는 속옷끈이라서 원래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입는.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, 그죠?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느낌인 게, 그냥 옷 퀄리티가 거기 그냥 그저 그래요. 뭐 사실 뭐 얼마를 바라겠어요. 그냥 옷 퀄리티가 거기서 거긴 거지. 지금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오늘 입고 나가야겠다. 괜찮은데요?